네, 이제 2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여기서 이제 도드리표 22, 23, 24, 25마디 때 이제 도드리표가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가 주시면 돼요. 처음으로 같이 가볼게요. 처음으로 가서 어디냐면 여덟 번째 마디부터 이제 도돌이표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마디 쭉 연주해서 어디까지 오시는 거냐면 21마디까지 와야 되겠네요. 자, 22마디에 지금 가로 1번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까 전에 가로 1번을 지나갔기 때문에 도돌이표도 했고요. 그래서 22마디 앞에 있는 21마디까지 연주한 뒤에 이제 도돌이표를 넘어서 26마디인 가로 2번을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마디는 이미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 해머링을 칠 때는 2번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1번 말고.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C 코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 브릿지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C 코드만 먼저 치면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 3번 손가락 눌러놓고 가운데 건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쳐준 다음에 G에 B 베이스니까 이렇게 새끼손가락 눌러서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2번 눌러주고요. 새끼 3번 눌러서 엄지 두 줄, 하나, 세 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3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2, 1, 2, 3 같이 눌러줘서 이렇게 3을 눌렀죠. 그럼 현재 2도 눌려있고 3도 눌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2, 3을 이미 누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 빼고 엄지를 이렇게 채워주셔서 이 손모양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 두 마디네요. 두 마디를 먼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자가 실제 원곡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악보상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마디로 넘어올게요. 자, 지금 나의 왼손은 이렇게 끝났다면 엄지 이렇게 여기 3을 이번엔 엄지가 아닌 세 번째 손가락 혹은 엄지 손이 크신 사람은 그냥 엄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가운데 2를 빼고요. 엄지 빼고요. 이렇게 3. 3과 3을 잡아서 그다음 다시 요 모양이 나오는데 요 모양은 요 앞에 거랑 동일하죠. 그손 모양으로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보상 보이는 대로 요세 마디를 먼저 쳐보면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1마디입니다. 31마디. 네, 31마디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다시 3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또 나오죠. D 슬러시 F 샵이라는 모양이 계속 나오니까 또그 다음에 3, 3 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면 이렇게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C 코드 G A 마이너 보니까
여기는 4분음표가 숨어 있어서 이렇게 한 박자를 쉬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디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흣이 있네요. 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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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흣, 도다다, 붐다. 다시 1, 2를 잡아놓고 흣, 따다, 왼손 버리면서 치고 엄지로 2 채워주고 D 슬러시 F 샵 해서 마지막 3은 이런 식으로 흣뜨 흣뜨 다다 단단 단단.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디는 다시 3, 3이니까 3번, 4번 새끼손가락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마지막에 0 버려주면서 이제 1을 채워주는데 여기는 이미 앞에서 많이 쳤던 부분이에요. 따다다다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그래도 이어가야겠죠?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릿지 파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